소리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제6차 세포비서 대비를 지도하신 대로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주의당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시며 우리 식사비주 위협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정상학 동지, 리유란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권영진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재룡 동지, 오일정 동지, 허철만 동지, 중앙...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며 당대회 결정... 세포비서들은 우리 당의 핵심이고 당정책 관철의 기수이고 집행자들입니다. 당중앙에는 동지들이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